김진욱 공수처장님, 지금 감사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피의자 입건 몇 명을 했습니까? 저희가 뭐 몇 명 입건했는지는 언론 보도에는 17명 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 하여간 많은 사람이 입건돼 있습니다. 감사원장하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미 뭐 그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했고 다섯 번째 소환이 돼 있습니까? 예, 좀 전에 정우천 의원님 물어보셨어요. 예, 언제 나오라고 출석 통보를 했습니까? 예, 그 날짜는 저희가 이제 공개해드릴. 어디 11월 중입니까? 예. 11월 중입니까? 예. 네 번 이 소환 이 통보할 때 사전에 그 일시 장소를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저희 사건 사무. 아, 그러면은 일사 소환 통보할 때 예.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한 겁니까? 그 저희가 지금 사건 사무 규칙에 검사 간단히 소환할 때는 일시 장소 협의해야 된다는 협의를 하는데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합의로 협의가 아니고 그러면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먼저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아, 협의를 해서 그 날짜에 나오겠다는 얘기를 듣고 소환장 보냈었던 겁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저희가 협의를 먼저 하고요. 아, 그럼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전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먼저 하고 합의 출석을 한 겁니까? 예, 협의를 먼저 하고 소환장을 보냅니다. 도대체 몇 번째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저희가 뭐 어느 때까지 계속할 수는 없고요. 제가 전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협의는 특권층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저기 검찰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공수처는 공무원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는데 네 번씩이나 협의를 해서 안 나오는데 다섯 번째 가고 그럼 앞으로 또 몇 번이나 더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맞습니다. 협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를 자, 이후 공수장님. 네. 다섯 번째 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이제 또 소환 통보할 거예요?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강제 수사 안 해요? 예, 저희가 지금 검토 중입니다. 다섯 번째 하고 안 나오면 강제 수사를 지금 검토 중이다. 예, 저희가 항상 여러 가지를 검토 중입니다. 좀 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또 일반 민간인에 대한 수사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는 사실은 예 다른데도 아니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 때문에 이 문제가 돼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감사원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진실인지 그걸 정확히 밝혀내고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공수처장님 1월이면 임기 만료잖아요. 예. 임기 만료되기 전에 이 사건 진상 규명하고 떠나실 생각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감사원 국가의 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조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감사원장님도 이게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까 조홍천 의원님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을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던데 그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원장님이 나서서 유병호 사무총장 조사받으러 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게 막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원장님께서 수사에 대한 피의자로서 거기에 대한 걸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수처에 가셔가지고 하시고 자,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을 저기 받고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나 이런 걸 하셨습니까? 그런 건 뭐 특별히 대책해야 할 사안은 아니고 변호인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인단은 개인 변호사일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선임해 준 변호사는 아니지요?
전체 그 저기 어, 다 개인들이 지금 아니 감사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데 관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공동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변호사가 선임돼 있습니까? 네. 선임비 내셨습니까? 선임비 냈습니다. 선임비 수임료. 아, 예. 수임료 얼마 내셨습니까? 아, 그럼 뭐 그걸까지 밝혀야 되나요? 그러면 공동으로 17명 전체에 대해서 공동 변호인단을 공동으로 선임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환 조사에 응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변호인단이 지금 판단해서 같이 하고 예. 그러면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 부분도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네요. 변호인단 통해서 지금 상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호인단이 원장님의 변호인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지금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원장님 우리나라 역사상 감사원이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때문에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집단으로 수장부터 포함해가지고 17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수사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표적감사 한 적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수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 원장으로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원장님, 너무 일방적인 이 감사원의 권위가 엄청나게 좀 추락돼 있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감사원이 제대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감사원 특히 우리 최재 원장님에 대해서는 권위가 너무 떨어져 있어 이게 회복해야 됩니다. 헌법 기관으로 권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수사 기관의 수사에 적극 응해서 진실을 밝히고 원장님 말씀대로 아 이게 표적 감사가 아니고 아무런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걸 빨리 수행해서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충분히 저희 입장을 의견서로 다 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견서로 낸 것까지 좋은데 네. 신속히 소환에 응해서 빨리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받고 빨리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맞죠. 저희들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왜 소환에 응하지를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소환 변호인단하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공수처에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의견 좀 그건 상의해야 될 문제가 말씀이. 아니고 원장님이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이건 신속히 하자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5차 소환이 지금 11월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빨리 출석하게 해서 이 사실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원장님께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까도,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저희들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법과 하겠습니다. 원칙이 수사기관에서 소환 요구를 하면 빨리 가서 하는 겁니다. 4차까지 불응하고 이 감사원 말고 이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이런 기관이 감사원장님? 없어요. 감사원만 이래요 지금. 다른 국가공무원 누가 4차까지 소환을 하는데 불응을 하고 내 잘못 없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가 있어요?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그 불응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갖다가 그 내용 변호인단은 원장님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아니,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 그 변호인단이 그 지금 그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는 변호인단하고 저기 합의하시고 그 변호인단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업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원장님의 개인 변호사하고 이 협의한 거를 지금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를 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하여간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저희들 소명하고 또 필요한 자 원장님 다 중원본 그만하시고 예. 신속히 수사에 응해서 진실을 밝히고 감사원의 권위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빨리 세우십시오. 그게 감사원장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여수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수 향일암이라고 유명한 절이 있어요. 네. 되게 이제 그 4대 간음성지 중에 하나고 작년 12월에 저희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 앞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바로 앞이에요. 바로 밑인데 바로 앞 저게 거북머리인데 그 가운데 길이 쭉 나 있고 거기가 군부대입니다. 이게 문화재 지역 안에 저리 흉물스럽게 군부대가 있는 거 이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관해서 협의가 여러 가지 있었고 여수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 안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군부대를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죠? 2016년도에 그 서울흥에 있는 기무대, 기무학교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그 서울흥의 문화적 가치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런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어떤 국방 어떤 감시라든지 이 관측이라든지 이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굳이 저기에 초소 만들어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부분은 국방부가 어떤 국민과의 민군 협력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럴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저희도 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데 지역사회 요청에 따라서 이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내년도 예산 검토 과정에서 저런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좀 선행 연구 예산 이런 거를 좀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뭐 예산 검토 예산 용역 예산 반영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좀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계시죠? 네, 여 나왔습니다. 장관님 방금 전 사진 보셨죠? 예. 네, 봤습니다. 예, 국방 시설하고 문화재하고 이제 저런 관계 때문에 정말 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서울은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가 조선 왕릉을 그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서 뭐 군부대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대한체육회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지금 다 이제 좀 철거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이제는 장관님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국방부하고 저런 거 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뭐 지금 한 8군데 정도 아마 관계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또 이 군부대 자체도 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이니까요.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제한 구역이 있고 서로 그래서 이거는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마 그 결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경우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좀 해놨습니다. 네네, 알아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님하고 문체부 장관님이 협의를 해서 국방 그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해놨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런 항의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그 문체부에서 지금 문화도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도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요. 그 이미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문화도시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돼 있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관님, 그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 예산이 349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345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또 13곳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문화도시는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45억은 이제 기존에 예, 지금 4차까지 진행된 그 문화도시에 지금 연차적으로 나가는 그 예산은 그대로고요. 내년도는 이제 새롭게 이 광역권으로 조성해서 기존에 선정됐던 5곳하고 새로운 곳 7곳을 다시 선정해서 13군데의 문화도시 선정을 아마 11월 중에 이제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는 우선 시범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은 약간의 설계 정도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예, 장관님, 컨설팅을 해서 만들 수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은 우리 문체부 장관님 입장에서는 문화 강국을 만드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강국이 되려면 각도 지역이 문화의 어떤 큰 강점을 가진 그런 도시들, 지역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집중해서 그냥 선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선정 이후에
뭔가 성과를 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네네. 좀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내년은 일단 그 아마 설계 정도의 예산이라서요. 시범으로 해보고요. 그렇게 좀 네, 그 과정부터 더 확대를 약 200억까지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그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다양하겠지만은 특히 남해안 남중권,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해양 관광 문화, 예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남해안 개발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권역별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문화도시 선정할 때 그런 큰 강역별로 지금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해양 문화 이쪽 부분을 획기적으로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좀 선정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기성 국무조정실장님 계십니까? 계신가요? 예. 실장님 지금 27일 10월 27일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거 국무조정실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예, 정부 내에서 여러 차례 그 지역의 의대 신설 이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내용이 애매해서 제가 며칠 전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언제 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거를 뭐 그 무기한 뭐 내년까지 가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우선 2025학년도 그 의대 정원 이게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하고 바로 지역의 의대 신설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큰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차원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도 며칠 전에 이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나 지역 의과대학, 대학병원 신설 문제는 단순히 의학계, 의료 차원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선 기존의 의과대하고 대학병이 있는 조그맣게 있는 곳을 좀 늘려주는 거하고 아예 없는 곳을 새로 만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시급하다고 실장님 생각하세요?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둘 다 중요한 거고요. 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 맥락은 아예 저기 실장님 둘 다 중요한지는 몰라서가 아니고 둘 중에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없는 곳에 만드는 게 시급한 거예요. 있는 곳에 좀 물 좀 더 부어주는 게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셔. 예.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늘리려면 거쳐야 되는 절차라든지 등등이 많기 때문에 시급한 거는 없는 곳에 지금 물을 못 줘서 완전히 좀 있으면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먼저 물을 줘야지 좀 이따 줘도 괜찮은 데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순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먼저 하고 없는 곳 하는 거는 지금 나중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행히 뭐 그 나중에 하겠다는 게 뭐 먼 나중이 아니고 이것과 연계해서 바로 하겠다는 취지로 들려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국 11개 지금 지방에서 의과대하고 대학병원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년에 70만 명 이상 되는 환자들이 타지로 진료, 원정을 떠납니다. 1년에 유출되는 의료비가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명심해서 이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 장관 전번에도 제가 이 질의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장관님께서 여하튼 지역 의과대학 부분도 뭐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행히 네.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나 이 대통령실 잘 협의해서 특히 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신설돼. 네, 뭐 그 지금 뭐 기존 대학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어디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